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교차로 지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요. 자, 나 1차로에서 1차로 제한속도 40이고요. 네, 제한속도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쭉쭉. 자, 저쪽에 직진 오는 차가 있고요. 여기서 택시가 저렇게 좌회전을 해 들어옵니다. 어, 나 비보호 좌회전이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이 책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늘 네, 비보호 좌회전은 예전에는 신호위반이었는데요. 2010년 8월부터 신호위반 아니잖아요. 신호위반 아닌데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운전 불이행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참 이런 것도 80대 20이라고요? 이야,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분심이 갔어요. 소송 바로 가자 그랬는데 택시 쪽에서 택시가 걸어왔어요. 분심이 걸어왔습니다. 택시 쪽에서 걸어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택시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도로 사진과. 아니, 도로 사진 거기 교차로죠. 신호등 있는 교차로. 양 차량 충격 부위를 참작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소심해서 택시 80, 불박차 20. 그래서 이의 신청했어요. 재심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소심 결정을 유지한다. 택시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불박차랑 붙였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인 택시의 과실이 중하다. 근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박차 교차로에 선진했는지 택시가 급하게 좌회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80대 20으로 결정한다. 이야, 그럼 블랙박스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보험사에서 안 내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요. 이게 불박차의 선진입인지 불박차 교차로 선진입인지 택시가 급하게 좌회전한 건지 모르겠다. 이미 나는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택시가 급하게 좌회전하는데 이걸 제출된 자료만으로 모르겠다. 이게 분심의 결정입니다. 소심의는 변호사 한 분이서 한 분 내 두 분이서 재심의는 네 분이서 하는데 이런 걸 분심에서는 80대 2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심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박차 보험사가 20%, 80대 20이라니까 20% 줬어요. 택시 쪽에 주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었습니다. 불박차 쪽에서 자차 처리하고 내가 소송 걸면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소송 걸면 되는 거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하면 되는 거고요. 택시가 나한테 구상금 청구 택시 쪽에서 들어오면은 그때는 내가 택시 쪽에도 주고 일단 주고 왜? 분심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주고 불만이면은 14일 이내에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내가 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러고 14일 결정일로부터 24일 지나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에요. 근데 송달되는데 열흘로 보자. 그게 결정일로부터 24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지나서 하면은 그것은 못 이깁니다. 24일 이내에 소송을 했어야 돼요.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불박차 보험사가 택시보험사 20%에 해당되는 66만 6천 원을 일단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졌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분심이 갔다가 소송 가면은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판사가 그냥 아예 분심이 있고 그냥 그대로 하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소송을 늦게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걸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럼 집니다.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항소해달랬더니 보험사에서 항소를 안 해준대요. 예, 변호사님 항소해달라고 그랬는데요. 항소를 안 해준대요. 꼭 항소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건 검색 들어가 보니까 항소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응답을 못 받았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해외에 주재원 나가 있어서 당장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방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항소해달라고 탄원서 아무리 쓰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증거 없으면 못 이겨. 그리고 또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 항소심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 아까 얼마였어요? 금액이 얼마였죠?
66만 6천 원. 요것의 10%예요. 그 6만 6,600원인데 최소한 30만 원으로 봅니다. 변호사비용 30만 원인데 아, 보험사가 꽤 큰 보험사인데요. 아이고,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30만 원, 내 30만 원 때문에 그래서 본사에서 항소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제발 항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새로 증거 없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든다. 아니 바보 아니에요? 30만 원 들여갖고 66만 6천 원 안 줘도 될 거. 그리고 내 차 자차 처리한 것도 20% 못 받잖아요? 그것도 받아오고 아니 훨씬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보험사는 도대체 왜 항소를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80대 20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은 보험사는 이런 사고가 아 이걸 80대 20으로 동의하고 있군요. 여기서 내가 녹색순에 정선에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맞은편에 직진한 차들 때문에 안 보여요. 택시 여기 뒤에 안 보입니다. 여기 택시 여기 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데 여기서 와 이런 걸 80대 20이라고 얘기하는 분심이. 그리고 소송을 24일 지나서 기각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24일 전에 소송 걸었다 그러면 이런 걸 80대 20이라고 판결하는 법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항소를 안 하는 보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불박차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다쳤겠죠? 가족들도 다쳤겠죠? 가족들도 같이 큰 집에 가고 있었으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 다친 것에 대해서 대인 합의 안 끝났으면 사고 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보험사가 치료비 대줬으면 마지막으로 치료비 대준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십시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기간 지나서 뭐 80대 20 그냥 끝났다. 예. 또는 우리 보험사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끝났다. 그건 그대로고요. 그건 그들만의, 그들의 리그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소송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대형 판결 나오겠죠. 지난번에 대문에서 보험사끼리 80대 20이니까 아, 이거 다친 것도 80대 20이에요. 그렇게 할까요?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소해야죠. 항소해서 제가요 저거 항소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항소를 안 해줬어요. 자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녹색신호 정상 들어가고 있었는데 직진한 차 때문에 안 보였던 택시가 거기서 갑자기 푹 제가 절반 이상 걷다 푹 했던데 이걸 제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줄줄이 좌회전한 것도 없고요. 제가 저걸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맥대형인데 답답한 보험사들 답답한 분심이 변호사님들 그리고 1심 판사님 답답